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발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30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은 419명, 해외 유입은 11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야가 어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추경 예산안은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15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순증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일자리 관련 예산을 깎고 추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농민 등 취약계층 추가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경작 면적이 0.5 헥타르에 못 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 3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이른바 투기부패방지 5법 가운데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임직원과 10년 이내 퇴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면 이익을 모두 몰수 추징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얻은 이익의 3배에서 5배 벌금을 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다만 이는 최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금융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등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늘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보증보험이나 연계대출 등 일부를 제외한 보험 대출 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투자 1임 계약, 일부 신탁 계약 등의 투자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물건을 샀다가 환불하는 것처럼 금융상품도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 투자상품과 대출상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각각 7일,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대한상의는 어제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제24대 대한상의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최 회장은 2024년 3월까지 대한상의 회장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한상의가 출범한 이래 국내 4대 그룹 총수가 대한상의 회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계의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최 회장은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국가 의제 해결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기한을 넘긴 기업이 50곳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12월 결산 기업 중에서 어제 장 마감 기준 52곳이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상장사가 8곳, 코스닥이 34곳, 코넥스 시장 소속 기업이 10곳으로 특히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JW생명과학, JW홀딩스, 사명화학, 넥스트사이언스 등이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쌍용차는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상장사도 속속 나오고 있어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에는 24개 기업이 증시에 입성하며 기업 공개 시장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1분기 신규 상장 기업은 코스피 3곳, 코스닥 21곳 등 총 24곳으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IPO 시장이 얼어붙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상장 기업이 3배로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 공모 금액은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액 1조 4,918억 원을 포함해 총 2조 6,484억 원이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0배로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한 상장일에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되고서 상한가로 치솟은 이른바 따상에 성공한 기업은 모두 7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굿먼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